예, 기쁜 소식 전주교회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양의 캠프에 오시면 예, 찬양도 있고 공연도 있고 교재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시간 귀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차들 기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양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시고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하는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심호하시는 임미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3차 수양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울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울에 관한 글을 몇 번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좀 의심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 사울이 왜 이런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이제 건네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오늘 왕이 됐는데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내용이죠. 제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여기에 오셨든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시고 오셨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 데는 많은 과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이곳까지 올라오셨을 텐데 사울은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사울 왕이 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고 왕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합니다. 아, 나 같은 어두운 사람, 죄악에 물들어서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줬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고 당연시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보다 제가 뛰어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려고 저 자리에 섰나?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시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빠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그 당연한 걸 사울이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사울을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에다가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이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됐고 제가 일찍 올라와가지고 이 산을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걸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서 왕이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아들로서 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너는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종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그가 길을 떠나서 나귀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나귀를 찾지를 못했어요. 나귀를 찾지 못하고 나귀를 찾아서 계속 가다가 수읍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수읍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나귀를 찾으러 우리가 살던 땅을 벗어나서 이 땅까지 오면 후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나귀를 잃어버린 까닭에 도리어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냐, 돌아가자. 이제 나귀를 못 찾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사울과 함께 떠났던 종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이 동네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을 텐데 우리가 선견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선견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선견자를 찾아가는데, 그가 누구였느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비의 양을 찾으러 왔지만 아비의 양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해주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잃어버린 그 아비의 암나귀를 찾았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기스의 아들이 너를 찾아올 텐데 너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이 찾아올 걸 예비해 주셨고, 사울이 찾아오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 기스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가족들은 가장 나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언제 그가 기름을 붓게 됐느냐면, 그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가족, 가장 나약한 가족이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지파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 사울은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가장 작다고 할 때, 가장 나약하다고 할 때, 가장 미련하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 봐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987년도에. 저는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군 소암면 비자리 1169번지라는 동네에서 아주 촌도 막 유별난 촌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세했대, 출세했대. 저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출세를 했어요.
이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차 수양에 오시는 분들은 나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저주받아야죠. 버림받아야 되죠.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건져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지 그게 정말 제게 궁금했고, 제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든 누구를 불문에 붙이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다 만나보지도 않고 단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리라고 믿어요. 저는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저 강사가 왜 안 들었나, 뭐 때문에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버림을 받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셨느냐면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한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곧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430년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게 되지요. 자,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열 가지의 재앙을 내렸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장자를 죽이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걷다가 어디로 왔느냐면 광야 안으로 들어왔는데, 광야 길을 걷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게 됐지요.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4장에 와서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는 걸 보고 이제 애굽의 바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홍해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는 앞에는 바다가 있고 거기는 황량한 사막인데 너희들이 죽으려고 가는구나.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뒤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뒤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누가 언제 건져내 달라고 했어요? 야, 사람 마음은 믿을 수 없더라고요. 건져달라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해놓고 이제 막상 상황이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누가 건져달라 그랬냐, 건져달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길을 내서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잠잠히 기다려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하셨어요. 모세야,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내어밀어 바다를 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다를 가른다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갈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다를 가르라고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에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했던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길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홍해 언덕 위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홍해 가운데 도달을 하니까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막아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가 나와요. 15장을 읽어보면요, 세상의 좋은 말은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 땡큐, 당신은 멋쟁이, 막 성경에 그런 표현은 안 됐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콧김에 홍해 물이 말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불이 쫙 갈라졌대요. 표현도 막 멋있게 했어요. 금방 원망하다가 홍해 물에 애굽 백성들이 다 죽고 자기들이 길을 건너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하는데 3일 길을 가니까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쓴물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왜 건져냈습니까? 누가 건져달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죠? 우리는 늘 한번 먹은 마음 영원하잖아요. 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분들만 3차 수양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가지고 종려나무 70을 줘서 물을 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또 어떡해요? 하나님 당신 멋쟁이 다 하다가 또 이제 조금 지나니까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고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고, 여러분 누가 종놈들한테 고기를 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고기 못 먹는다, 마늘 못 먹는다, 부추를 못 먹는다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떡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만나를 보내주셔가지고, 참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하늘 같으신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하나님이 안 되기를 정말 잘했어요. 저는 막 제 성격에 그런 사람은 당장 죽였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고기 먹고 만나 먹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7장 여기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르비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고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이제 이들이 17장의 르비듬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듬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자,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요, 이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로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 왜 건져냈냐?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왜 꺼냈냐 이거예요. 또 고생스러우면 왜 안 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러 살아있는 마귀.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가 좀 어려우면 왜 안 도와주냐 그러고 또 좋으면 좋아 죽겠다 그러고 뭐 힘들면 힘들어서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갑자기 이제 물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종을 원망을 하는데 모세가 4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애굽의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때리면 물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소 먹여보셨어요? 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소가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소는요 그냥 한 번 빨면 한 마리씩 들어가요 입으로. 여러분 이 많은 소와 양과 사람들이 먹는 물이 반석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제 먹었죠. 그런데 7절은 꼭 다 같이 이제 오늘 7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제 이 백성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 마음에 숨겨진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신가 아닌가 하는 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계신가? 아닌가? 자, 여러분 마음에 나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나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믿음이 있나? 없나?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항상 어려우면 안 돕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계시는 것 같고, 자,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냥 이제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하고 매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게 두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신가?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나? 역사 안 하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돕나? 아, 돕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이런 마음을 먹었느냐면 무리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제 르비듬이라는 곳에서 이 일을 만난 거예요. 이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느냐? 8절. 이제 아말렉이 등장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아말렉을 없애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싫어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아말렉을 죽여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말렉은 언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느냐면 이스라엘이 계신가 아닌가 할 그때에, 하나님과 싸우고 모세와 싸울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말렉. 자,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울 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마음을 갖는 순간 아말렉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죽도록 싫어하세요. 아말렉을 반드시 제하기를 바랬어요. 영원히 아말렉은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말렉이 거짓말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한 일은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못하는 마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없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다 하시는 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아말렉이 찾아오니까요. 아말렉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요,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듬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의 손이 들리면 아말렉과 싸움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져야 안 져요? 세상에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어? 총칼이 부족한 게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져요. 우리가 싸움을 잘하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이기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치니까 이제 여호수아 아론이 손을 잡았어요. 못 내려오도록. 잡고 있는 아론과 여호수아도 이제 지쳐야 안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돌멩이를 갖다가 쌓아가지고 아예 못 내려오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 아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자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했어요? 하나님은 계신가 아닌가 그때 공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은 항상 언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게 죽도록 싫으신 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 없단 말이 싫고 흔들리는 게 싫고 의심하는 게 싫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워하는 게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어려움 당하시는 게 싫어요.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 그래요. 교만할 때마다 어렵게 하면요 여러분들은 삐뚤어져가지고 죽어야 돼요. 언제 겸손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매일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교만할 때마다 때리면 나만 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교만할 때마다 교통사고 나면 차 타고 어디를 나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밑바닥에 문득문득 자리하고 있는 아말렉에게 공격당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돕나? 돕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말렉에게 공격당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자 3절 지금 가서 이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사울을 향하여서 아말렉이 공격을 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해.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걸 싸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먼저 가가지고 너를 공격하기 전에 네가 선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볼 때에 좋은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다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싫어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싫은데 사울은 아말렉 중에서 좋은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공격했던 아말렉처럼 여러분 마음에 문득문득 난 구원 받았나?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나?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이쪽은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마음에 문득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공격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는데 뭐, 내가 육신적인데 뭐,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모든 걸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말렉에게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공격은커녕 아말렉에게 다 점령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적이 많아요. 그래 맞아. 뭐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없다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난 기도를 잘 못해. 난 참 가난해. 우리는 아말렉에게 점령을 당한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어머니 한 분이 학생을 중학생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며칠 전부터 목사님 우리 딸 좀 만나주세요. 우리 딸 좀 만나주세요. 제가 시간을 낼 테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딸이 왔는데 엄마가 걱정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중학생인데 이제 1학년인데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 저는 죽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나가 계시고 딸만 여기 있으라고. 제가 딸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딸이 말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지요? 그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만히 계셨지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죽기로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손을 때려가지고 못 먹도록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따먹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얼커니 해가지고 따먹었다고 지옥을 보냅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저는 죽기로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런 딸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뒤통수를 하나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공부나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이 아이는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어떻게 해줄 방도가 없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런 애는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뭐하고 놀아야 돼요? 게임하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뭘까? 왜 태어났을까? 마귀는 왜 있을까? 죽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이건 20살, 21살도 생각하지 않는 건데 이제 13살, 14살 돼가지고 이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거 정말 대책이 없잖아요. 엄마가 막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친구가 있니? 있지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 소름이 끼치고 이 아이들이 갑자기 막 자기는 죽음밖에 길이 없다 그러고 인생이 왜 사느냐. 아니 중학교 1학년이 이런 걸 논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막 소름이 돋아요 안 돋아요? 야는 도대체 어디 갔다 온 애야? 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애야?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서 친구도 대화가 안 돼.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도 대화가 안 돼. 엄마하고는요? 엄마도 가슴만 치고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저한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엄마를 나가라 그랬어요. 엄마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를 나가시라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 천재라고 들어본 적 있냐? 천재? 그랬더니 저 그런 건 알아요. 머리가 너무 비상한 사람. 아니, 천재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 뛰어나 천재라 말하는 이가 있고 하나는 사고력이 뛰어나서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지식은 사람이 살면서 하나하나의 능력을 쌓아가는 걸 보고 지식이라고 해. 사고력, 여러분 사고력 들어봤어요? 자동차 사고 말고 생각하는 걸 말해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은 뛰어나는데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 제가 이제 이걸 이 학생에게 설명을 좀 해줬어요. 지식과 사고력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고력은 뛰어난데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 너 두려움이 많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 갑자기 왜 그러시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조금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뭐 생각이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어요. 근데 겁이 많이 난다 이 말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 제 아내 또래 이제 50, 60, 이때 엄마들은 이제 몸이 요즘처럼 많이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기능을 형성하려면 중학교 2학년, 뭐 1학년 이때가 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 먹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여자로서의 기능을 완성을 해요. 그냥 몸은 여성다워지는데 생각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러 지식은 따라가는데 사고력이 뒤처진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정신병자도 아니에요. 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고 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아이를 천재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는 지식이 좀 모자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보다 생각은 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너하고는 대화의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막 얼굴이요 해와같이 빛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저는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있잖아, 너를 알아주는 사람. 목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주고 이 아이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너는 지금 사고력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지식을 키우면 넌 위대한 사람이 돼. 사람이 왜 태어났는 줄 알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돌아오셨는데 엄마에게 막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 무슨 일이 있든 제가 목사님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받았어요 하고 이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하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믿음 없다 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 믿음 없잖아, 너 인간적이잖아, 너 세상 좋아하잖아. 아니요, 그건 아말렉이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셨어요, 아말렉을요. 저건 내가 영원히 싸우겠다, 영원히 대적하겠다.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 흔들리는 마음, 믿음 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는 마음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제해라, 진멸해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우양과 약대와 다 죽여라, 다. 그런데 사울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말렉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나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리석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는 마음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걸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돼요. 멍하게 앉아가지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그게 이상합니까? 우리 믿음 없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육신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거 아말렉에게 점령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싫어요. 왜 네가 육신적이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네가 왜 세상적이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이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바래요. 그리고 아말렉에게 다 점령을 당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아말렉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 내가 무슨 믿음이라고, 내가 무슨 뭐 목사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목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점령당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산에 올라와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 나는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나는 정말 잘못된 길을 너무 많이 걸어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교회 앞에서 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저는 믿음 없다 말하는 게 겸손한 줄 알았어요. 전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저는 못 배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요.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사탄이 내게 와서 아말렉이 내게 와서 나를 공격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 너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 너 목사 아니잖아. 네가 무슨 지역장이라고, 네가 무슨 구역장이라고, 네가 무슨 집사라고. 아니요. 여러분, 내가 집사가 아니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걸 논하고 앉아있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다.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아말렉을 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죠.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 그게 뭐 돈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든지 무엇을 불문에 붙이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어요. 만에 하나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보고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해 주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돕나? 안 도우시나? 왜 요즘에는 더 어렵지? 안 도우니까 어려운 것 같고 지난번에는 왜 순적하셨지? 도와서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아말렉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매일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안 됐겠어?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랬겠어? 그러네. 안 계시니까 그런 것 같네. 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하고 아말렉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를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형제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아, 왜 병원을 갑니까? 자주 쓰러진다고 합니다. 자주 쓰러져요? 그러면 병원에 이렇게 가보셔야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지금 그럼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응급실에 갔다고. 저녁 예배 때가 됐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MRI를 찍었는데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앉았다가 그냥 그 길로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병원에서는 아무 병명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다 쓰러져가지고 머리를 다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걸 알지만 제가 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병이라는 건 고치라고 생긴 건데 그런 생각 안 들으시세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병명도 없는데 어떻게 매일 쓰러져요? 목사님 그게 말이 안 되지만 그게 실제 이렇다니까요.
자매님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수시로 무시로 쓰러져요. 제가 무슨 이런 병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우리 황효정 장로님 한의원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니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고 매일 쓰러진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 보다가 쓰러지고 소변 보다가 쓰러지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바꿔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전화로 통화를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한참 하는데 이 형제님이 막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거예요. 전화를 받다가 그래서 야 환의사가 말이야 전화로도 진맥을 하나?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고 하고 전화가 딱 끝났는데 목사님 세상에 왜 어떻게 우리 장로님이 내 몸 상태를 다 알고 있지요? 아니 뭐 말을 그렇게 해보라고 무슨 뭘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미리서 이렇게 하셨지요 이렇게 하셨지요 하는데 자기가 장로님이 하는 말이 다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형제님이 쓰러지는 이유는 속의 장기가 정상적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은 어려서부터 매일 찬물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찬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뭐 설교보다 이런 건 눈이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들어도 돼요. 막 여러분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찬물이 들어갈 때마다 창자가 이렇게 놀란대요. 놀라가지고 너무 오랜 세월 찬물만 이렇게 드시면 이게 이제 창자가 놀라서 약간씩 굳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을 주면 쓰러져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 그러니까 따뜻한 물 먹으면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RI 찍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 해도 안 되는 게 고쳤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제가 이제 부산 교회 가면요 웃을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면 이 전쟁은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근데 여러분이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기 전에 아말렉이 먼저 와요. 언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육신적인 사람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생각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말렉은 여러분 가까이에 와서 여러분들을 농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돼도 장로가 돼도 집사가 돼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 있다고 하면 모두가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 없는 게 분명해.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더라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다 늘어뜨리고 내 주제에 뭐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언제부터 믿음으로 살았다고 아멘? 뭐가 아멘이야 아멘은. 아무 때나 아멘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세상적이야, 나는 인간적이야, 나는 너무 육신을 좋아해.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그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아말렉의 소리를 듣고 아말렉을 제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박옥수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면 나는 박옥수 목사님이 아니야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목사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말렉을 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맞아,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무슨 장로라고, 내가 무슨 선교학생이라고, 나같이 늙은 게, 그렇죠? 아, 이제 대답을 안 하네. 맞아요. 늙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멘. 정말이에요. 백발은 있어도 믿음 없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종이장 하나와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안 받으신 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죄 없다고 말을 못하느냐면 날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죄 없다고 말을 못하느냐면 예수님이 죄를 씻지 않아서 죄 없다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죄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믿음 없다고 말할 때 왜 믿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똑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나 역사하지 않나, 그때 아말렉은 꼭 찾아와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내가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간음한 사람도 벗어날 수 있고 살인한 사람도 벗어날 수 있고 인간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맞아,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가 무슨 이런 더러운 인간이, 이런 인간적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아니요, 그건 아말렉에게 여러분이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말렉에게 속아 끌려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하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제하.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도 자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제자냐, 예수님을 팔아놓고.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들면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 팔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유다가 가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가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라면 그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죄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라도 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라도는 빼고 이러면 참 불행할 텐데, 경상도는 빼고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지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빼고, 교회 불신하는 사람은 빼고, 그런 말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탄이 여러분을 속여서, 아말렉이 여러분을 매일 공격해서 네가 뭐라고, 너 하나님 안 믿잖아, 너 세상 좋아하잖아, 너 인간적이잖아, 너 믿음에 관심이 없잖아, 너 육체를 좋아하잖아, 그래 맞아 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체를 좋아하시니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삽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버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말렉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내가 무슨 영적이라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향하여 손을 들면 우리는 즉시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손을 들면 우리는 즉시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손을 들면 우리는 영원히 온전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야, 이 아말렉 이놈, 이건 나쁜 놈 맞네. 내 안에 이거 어디에 숨어 있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내가 싸워서 너는 나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맞구나. 이제 내가 그놈이 나를 공격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이놈을 싸워서 몰아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놈한테 당하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정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인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제자야,
예수님을 팔고서 은삼십이 뭐라고 예수님을 팔고 내가 어떻게 제자라고 말을 해.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그는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어부야. 근데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선생님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 속에 안 매이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얹어 놓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못난 베드로, 주를 팔아먹은 베드로,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아말렉에게 더 이상 쏘구면 안 되겠다. 맞아, 나는 세상 좋아하는 사람 맞아. 나는 인간적인 사람인 거 맞아.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불 피우신다. 여러분 아침도 준비하시고 생선도 굽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실 예수님이 분명하다. 내가 왜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말을 해야 하나.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 맞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정욕적이고 세상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을 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우리 마음에 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때마다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말렉에게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시간이 없어.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나는 시간이 없어. 난 잘 몰라. 나는 들어도 다 잊어버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들어서 잊어버리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아멘. 예. 여러분이 자꾸 쓸데없는 생각에 끌려가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 때만 전쟁이 이긴다니까요.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연약함에서 믿음 없는 데서 세상을 향하는 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악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너 오늘 또 거짓말 했잖아. 너 수양이 올라오면서도 싸웠잖아. 그래 알았어. 나 믿음 없어. 우리가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너 여기 와서도 인상 쓰고 있잖아. 그래 나 원래 인상 써. 아니요. 그게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원래 인상 쓰는 건 우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줬다고요? 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나야 인상 쓰지.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하셔. 예수님은 자비로우셔. 그래서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왜 이 말이 안 됩니까? 왜? 이 아말렉 이놈 나쁜 놈이에요 이거. 오늘부터 우리가 나아가서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밟아가지고 대덕 수양관 소각장에 태워버리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줘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안에서 인간적이야, 믿음 없어, 세상을 좋아해, 이런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형제, 인간적인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을 줬잖아요. 하고 딱 잡아서 싸워야 해. 모친님, 기억력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기억력이 없어요. 우리 집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맞아, 내가 못나고 내가 기억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도 세상을 이기고 정력을 이기고 쾌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걷도록 돼 있습니다. 사단이 너무도 우리를 오랜 시간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죄 속에 빠져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는 그런 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대덕에 일찍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 산을 한 바퀴를 돌면서, 야, 난 참 미련하다, 너무 미련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성경에 적혔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한 것 같아요. 소는 주인을 아는데, 임자를 아는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세운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아말렉에게 매일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3차에 오신 우리 성도들, 싸우십시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좋아해. 예,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곁에 두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맞아, 나는 육신적이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세상을 좋아하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일꾼이 부족합니다. 2018년 월드캠프가 끝났는데 목사님들이 815명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의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까지 다 해서 212명입니다.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해외에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여러분 198명입니다. 이제 국내보다 외외에 나가 있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680개가 넘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어마어마한 선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나라가 94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앉아 계시는 줄 압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세상을 좋아하는 나, 육체를 못 이기는 나, 믿음이 없어서 헤매이는 나, 이런 내가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어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손을 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사울이 버림받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나에게 너 사울 망하는 거 봤지?
너 사울 버림받는 거 봤지? 너도 버림받을 거야. 하나님이 제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이신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리는 여러분의 의심스러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믿음 없는 마음,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하기를 바라셨고 그 싸움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 때만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